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권사로 또는 안수집사로 임직받는 직분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이분들을 예수 사랑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는 김군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사람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 사람 많이 넓으면 그 사람 바다처럼 많이 넓다. 또 이상이 높고 뜻이 높으면 하늘같이 꿈과 이상이 높다. 그리고 인품과 도량이 넓고 크면 그 사람 그릇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그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와 터가 섰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20절에는 큰 집이라고 했고 큰 집인 이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들인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그릇에는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은 나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건 교회 계급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신앙의 질과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그릇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보통 금의 특징은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하고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같은 교인은 신앙이 잘 변하지 않고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녹슬거나 이렇게 채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같은 교회는 참 교회의 귀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또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죠. 그러나 오늘날 연금술이 발달해서 크면도 순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K 순금만 있어서 좋은데 18K도 있고 14K도 있고 8K까지 이렇게 합성해서 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에다 이렇게 합성해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걸 합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세상에 이 불순물이 들어가고 교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건 여기 말하는 금그릇이 되지 못하고 가짜들 또는 겁을 도금한 그런 합성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 생활할 때 그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같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순물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해야만 금그릇 같은 교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같은 그와 같은 좋은 교인들은 참 복이 되고 좋은데 절대 교만해서는 아니 되고 항상 겸손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면은 여러분이 귀하게 쓰인 만한 그런 금그릇이 될 줄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으로 24K 순금으로 나온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금그릇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그릇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못하지만 역시 귀중한 보석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녹그릇, 알루미늄 그릇보다는 은수저, 은쟁반, 은그릇 이런 다 좋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은의 약점은 금에 비해서 광채가 덜 나고 자주 갈고 닦지 않으면 푸른 녹이 쓰러지요. 그래서 은그릇의 교인은 정금 같은 신앙의 교인에 비해서 좀 잘 변하기 쉽고 시험을 이기는 인내성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은그릇의 교인은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항상 더 정진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할 줄로 있습니다. 아,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집인 교회는 나무그릇 같은 교회이 있다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그릇 하면은 흔히 금이나 은이나 그런 데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가구를 만든다든가 땟값으로 쓴다든가 또 그릇으로 만들어 아주 긴밀하게 사용하는데 나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그릇 교인도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 아주 귀중한 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그릇 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무는 물이나 습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잘 썩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에 홍수가 오고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부패해지기 쉬운 것이 나무그릇 같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무그릇의 교인은 세상의 물기나 습기가 자신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잘 건조하게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질그릇의 교회에 있습니다. 질그릇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을 예사로 생각하면 흙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나 금처럼 보석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정성을 들여서 흙을 빌려서 다듬고 빚어서 붉은 물에 구워내면 그때 그 그릇은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질그릇은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밥그릇, 물그릇, 접시, 커피먹, 찻잔, 또 된장찌개, 김치두부찌개, 순두부찌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독이 독수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 다 질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질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 본질상 뭐 보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 그릇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주의할 점이 있죠. 질그릇의 단지는 잘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높은 데 올라가면 자칫 떨어져서 박살납니다. 깨어지시고 또 서로 부딪히면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질그릇이 유용하게 쓰여지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교만해지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기 쉽고 성도 간에 부딪히면 깨어지기 쉬운 점을 항상 명심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네 종류의 그릇과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검은 나무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셨습니다. 21절 여기 뭐 스크린 떠지 못해서 나름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금그릇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결코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있는 대로 천한 그릇이 되어서 천이 쓰는 그릇으로 그냥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권사님 또 한 분 안수집사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권사가 그냥 KWONSA 권사는 사실 권사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한테 배워요. 근데 사실 권사는 영어로 honorable deacon이라는 겁니다. 집사로서 아주 성숙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함들을 권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 three main responsibility of 권사 prayer, encouragement, and service.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안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ayer, encouragement, and service. 이게 권사의 직무입니다. 또 권사님들은 정말 야고보 사도처럼 무릎이 약대의 무릎처럼 꿇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땅의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디큰 우리 집사님들을 안수집사님 받고 우리 교회 장로회는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죠. 서리집사 이외에는 1년마다 한씩 이렇게 임명을 받고 안수집사는 항존직인데 이 똑같은 집사예요. 임기만 다르다 뿐이. 그러나 디큰이라는 그 영어의 DACON 이것은 그리고 디아코노스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디아는 속으로 코노스는 먼지 속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집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을 봉사하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집사 우리 한문으로도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란 말이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는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게 디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늘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 권면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안수집사님은 정말 교회의 봉사의 몸이 되셔서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챙기시고 또 서리집사님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안수집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와 같은 참 경사스러운 또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는 9년 전에 자기도 처음 임직식을 하신 거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몸된 걸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성도들을 잘 섬기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협조하고 섬기시고 도와서 정말 예수 사랑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